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 오염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아스팔트 공장을 드디어 올해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얼바인 북동부에 위치한 아스팔트 공장은 오차드 힐스와 노스우드 커뮤니티와 멀지 않은 곳에 있기에 이 주변 도로로 아스팔트를 실은 트럭들이 다니며 아스팔트 공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얼바인시가 대기오염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테스트 결과는 기본 기준치보다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아스팔트 공장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됐었고 얼바인시가 마침내 이 공장을 인수해 철거하고 공장과 주변 지대를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Gateway Pleasure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구역 입구에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지을 예정으로 얼바인시는 이 땅을 주택건설사에 판매한 수익으로 아스팔트 공장의 인수와 철거, 토지 정화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얼바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초록색 부분이 새로 건설된 공원 지역인데요. 일단 현재 이 제프리 길에 따라서 제프리 오픈 스페이스 트레일이라는 이 공원과 산책로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요. 이 커뮤니티 길을 따라서 커뮤니티 옆을 따라서 길게 지어진 이 공원 산책로는 제가 이 영상 뒤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꼭 챙겨보세요. 그래서 이미 지어진 제프리 트레일 길을 연장해서 이곳에 이 제프리 오픈 스페이스 트레일 길이 얼바인 컴퍼니에서 비용을 대서 이곳을 짓는다고 하고요. 이 길의 끝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공원도 즐기고 아니면 하이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이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얼바인시에서 같이 발표한 내용의 새로운 커뮤니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사실 얼바인에 이제 대부분 다 집이 들어서고 빈 땅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오차드 힐인데요. 오차드 힐스 옆에 이제 마지막 오차드 힐스의 마지막 단지인 이곳이 남아있고 여기는 2밀리언에서 3밀리언 이상 되는 고급 단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한 곳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이곳에 커뮤니티를 새로 지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재 계획된 바에 따르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들어설 커뮤니티는 한 400개에서 450개 정도 되는 콘도가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언제 여기가 개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번 Gateway Pleasure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제프리 오픈 스페이스 트레일 설명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얼바인 컴퍼니에서 주최한 것으로 이 제프리 트레일을 디자인한 조경 설계사가 직접 공원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1시간짜리 투어로 얼바인에 사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신청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제프리 공원은 얼바인 북부로는 오렌지와 애너하임 힐까지, 남부로는 뉴폴트 비치와 라구나 비치까지 길게 이어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그 의도라고 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영향을 받아 만들었기에 산책로의 가로등도 맨하튼 느낌의 모양을 찾느라고 힘들었다고 하네요. 또 공원 곳곳에 있는 나무들은 원래 있던 것이 없고 다 새로 옮겨 심은 것으로 자연스러운 공원과 숲의 느낌을 내기 위해 나무의 위치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투어 마지막에 만난 형형색색의 모자이크 타일은 샌디에고 디자이너에게 특별 주문한 것인데 처음 디자인 계획 시에는 공공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반달리즘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만큼 얼바인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자이크 타일은 제프리 공원에 모두 6개의 다른 종류가 있다고 하니 이곳을 방문한다면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